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쿠터 처음 살 때 어떤 스쿠터를 사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다양한 스쿠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입문자들이 처음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이 360 제품이에요. 이게 기본 모델이고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입문용으로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우선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요. 물론 인터넷에 요거랑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긴 한데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판매하는 업체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쿠터의 이런 구조라던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60샵에 이 기본 모델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고요. 자, 여기 친구가 언제 샀지? 얼마 안 됐지? 이거 입문용으로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한 건가?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스쿠터 바 높이가 허리 좀 밑에 오는데 처음 초보자들이 구매할 때는 한 요 정도 허리띠에서 조금 아래 요 정도 타는 게 괜찮아요. 가장 평균적으로 허리 정도 딱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요 정도만 해도 파크 타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 선수들 보면 다 요 정도 높이로 타요. 그래서 엄청 낮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뭐 한 1년 뭐 키가 어느 정도 빨리 자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 정도면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 모델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360샵에서는 이 바를 키에 맞춰서 커팅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면은 잘라주질 않는데 뭐 키가 어느 정도다 내 허리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커팅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360샵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인터넷 판매 업자들보다. 자, 두 번째 요 스쿠터 AO 메이븐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요것도 많이 구매를 하는 건데 요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지? 저는 할인해서 사긴 했는데 정가로 사면 25만원. 25만원? 네. 네, 20만원대에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제품이 요 AO 메이븐 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O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레저 스포츠를 만드는 회사의 메이커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360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메이커가 있는 요 제품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예, 조금 가격대가 비싸요. 저건 15만원 정도, 요건 한 25만원, 예, 10만원 정도 더 비싼데 조금 더 튼튼하고 뭐 핸들 그립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고. 그래서 요 친구도 보면 지금 올랐으면 그럼 요 정도 높이가 오는데 요 정도면은 이 친구는 더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더 예, 조금 더 키가 자라더라도 예, 오래 탈 수 있고 허리띠를 기준으로 낮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높으면 초보기 때문에 많이 다쳐요. 턱을 찢는다던가 예, 가슴을 뭐 부딪힌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게 훨씬 연습할 때도 도움이 되고 점프나 이런 거 호핑 이런 거 익힐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예, 제가 지난번에 블레이더 찾아가서 영상 찍었던 요 MGP 예, 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30만원대 제품이고 예, 다양한 20만원대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예,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요 정도
키가 크지 않은 친구들이 타기에는 요거 30만 원대 정도의 제품이 알맞고, 요거의 가장 큰 특징,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정말 아까 다른 뭐 360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조금 무거워요. 스쿠터는 가벼울수록 연습할 때 되게 쉽게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데크도 좀 넓은 편이고, 네, 가벼워서 아이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여기 민규 친구가 타는 스쿠터, 요게 팀? E1. 뭐 아무튼 요게 40만원대인데 아까 저 30만원대랑 차이점은 이게 데크도 예, 훨씬 넓고 길이도 좀 더 길고 해서 발이 좀 크고 예, 등치가 큰 친구들이 타면은 어울리는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바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민규 딱 올랐으면 얼추 딱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높으면 다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예, 지금 이게 제 스쿠터인데 보시면 왜 높은 걸 타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딱 바로 알 수가 있죠. 너무 높으면 예, 아이들 요 가슴에 벌써 와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수그려서 만약에 착지를 한다 그러면 바로 턱이나 갈비뼈 부서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스쿠터는 자신의 신체에 맞는 높이의 스쿠터를 타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릭도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빨리 자랄 거를 생각해서 좀 높은 거를 사주시는데 오히려 높은 거를 타면 다쳐서 스쿠터를 탈 수 없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요 바만 따로 사서 교환을 해주면 되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아 이거 뭐 비싸니까 좀 큰 거 사줘야지 이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타다가 다쳐요. 그리고 남들보다 실력도 빨리 안 늘고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신체에 맞는 제품을 사야 돼요. 그래서 신체에 맞는 제품을 딱 이렇게 맞는 걸 타야지 뭐 호핑을 하던가 예, 다른 기술을 할 때 편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타는 스쿠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추천해 주세요, 스쿠터 뭐 사야 돼요 하는데 어쨌든 뭐 가격대별로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가격만 보시지 말고 스쿠터를 아이들의 체형에 맞게 몸에 맞게 그런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문샵에서 제가 사라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직접 갈 수 없다 하면 온라인으로 상담하셔가지고 아이의 허리띠까지 높이 말해 주시면 그런 샵에서는 다 알아서 맞춰서 커팅을 해서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저렴한 거 아무거나 사시지 말고 아이들 안전하게 키에 맞게 탈 수 있도록 맞는 제품을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딱 키에 맞는 이런 제품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제 스쿠터를 이제 되게 높잖아요. 지금 딱 봐도 벌써 이 친구 가슴 정도 오는데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거 너무 타기가 힘든데요. 너무 타기 힘들어? 네. 그치? 니께 더 맞지? 네. 더 높이 뛰어지고. 네. 초보인데. 오! 좋아. 오, 잘했어. 근데 제 거를 한번 타보게 할게요. 오, 턱! 턱 여기까지 왔어. 박을 뻔했어. 그래, 위험해. 그치? 네. 어우, 안 되네. 한참 멀었네. 그지? 정말 크고 트릭이 잘 안 돼요. 그지? 돌릴 때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와, 와. 어우, 봐. 벌써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아, 봐봐요. 이 친구도 좀 잘 타는 친구인데 벌써 제 거 타니까 무게도 다르고. 해보니까 어때? 그래서 이게 좀 홉을 높게 뜨야지 테일립이 잘 되는데 바가 높으니까 홉이 좀 낮아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무겁고, 그지? 네. 자기 세팅이 안 맞아 있으면 원래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준호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자기 몸에 맞는 걸 사는 게 좋겠지. 네, 자기 딱 허리 쯤에 맞는 걸 사야 여러 가지 기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꼭 몸에 맞는 거, 싼 거를 구매를 하더라도 몸에 맞는 거를 전문 샵에서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